주식시장이 연일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개월 만에 2800선 아래로 무너지자 공포감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1년 전으로 회귀한 국내 증시를 두고 더 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대피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포 심리가 과도하다며 2월에서 4월경에 반등을 염두에 두고 조정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악재에 갇힌 증시를 두고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최대 26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2780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올해는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이 좋아 보인다며 연초 조정을 2월에서 4월 반등을 위한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4월에 지수가 상승할 때 비중을 줄이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소식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등록된 전기차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 사용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 사용량의 2.2배, 점유율은 약 46%로 해당 기간 동안 유럽에 등록된 전기차의 절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로 움직인 셈입니다. 2위는 3계단 뛰어오른 중국의 CATL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같은 호재가 전해지자 그동안 코스피 입성 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따상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기대를 갖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주 중 오버행 우려가 있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편입을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기존 보유 종목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달 6일부터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에 대한 6개월 보호 예수 물량도 다음 달 10일부터 매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은 낮지만 상장 전 프리 IPO에 참여했던 벤츠 캐피털의 지분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이 145억 원 규모의 디지털 TV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이어서 TV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ETRI 특허 신규 수익화 내역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 표준 관련 기술 특허 821건의 라이선스가 지코아에 매각이 됐습니다. 지코아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10건의 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2019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등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가 금리 상승과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펄어비스는 7.89%, 카카오 게임즈는 2.92%, 위메이드 5.99%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에 취약한 게임주를 비롯한 성장주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는 25일과 26일에 진행될 예정인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에 상장한 미술품 경매업체 페이옥션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로 치솟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들은 주당 3만 2천 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경쟁률이 높았던 탓에
차익의 절대값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역시는 공모가 2만 원 대비 3만 2천 원이 오른 5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앞서 K역시는 지난 12일과 13일에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5조 6,3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1,408.33대 1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최근 지수가 단기간 급락한 이때에 향후 바닥 확인 시 대응하는 단기 전략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시장은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감입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간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민 대피를 명하고 동유럽과 발트에 병력 추가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고조되고 유가는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월 미국 FOMC에서 매파적 발언에 대한 우려감이라 할 수 있는데 시장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우려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이 0.25BP 수준으로 25BP 수준으로 시작되고 올해 4차례 또는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연준의 자산 축소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극단적인 정책 결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성장주들이 급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미국 실적 시즌을 맞이해 초반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은행들의 실적 부진으로 시작해 이후 넷플릭스의 향후 가입자 증가를 둔화를 제시하며 급락했고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급락 역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적인 요인인데 1월 들어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가능성, 에코프로 BM의 화재 및 내부자 거래 의혹, 셀티온의 분식 회계 감리, 신라젠 상폐 결정, 그리고 안토르젠 임상 실패 등 예상하지 못한 악재들이 국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었고 27일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및 포트 편입으로 기존 보유 종목들의 매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도 지속적으로 출현되고 있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어서 지수 반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지수에 선반영되었고 오늘 미국장도 반등에 성공했고 또한 이번 주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분기 사상 최대인 종목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치가 PER 10배 미만이라는 점에서 과거 경험상 지수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바닥 확인 시 대응하는 단기 전략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첫째는 단기 낙폭 과대한 성장주 중에서 이익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최근 하락이 심했던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선제적인 투자 전략은 아니지만 지수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 반등이 진행되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전략인데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적극적 매수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시장을 비트하려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낙폭이 있는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과 기관 매수 종목을 잘 관찰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많은 종목 있지만 두 종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트나인입니다. 비트나인은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구현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주가 추이는 12월 말부터 큰 상승을 기록하였지만 최근 8거래일간 16.5% 급락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복잡하게 얽힌 관계 구조와 관계 강도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 경로 추적, 금융 불법 이상 거래, 빅데이터 분석,
그래프 인공지능의 사용 가능해 관련 시장은 연간 2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비트나인은 현재 SI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중으로 고부가 포트폴리오 확장되겠다는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는 향후 주가의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티드 랩입니다. 원티드 랩은 AI 기반의 채용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HR 테크 기업으로 최근 8거래일간 13.9% 주가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원티드 랩의 강점은 최근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는 수시 채용 트렌드에 맞춘 AI 매칭 엔진을 바탕으로 서류 합격률이 일반 대비 4배 상승 가능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유저 데이터베이스 200만 건과 기업 데이터베이스 42만 건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도 전년 대비 65.1% 증가한 528억 원, 영업이익은 84.5% 증가한 123억 원 수준으로 빠른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나인과 원티드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